오전 지나고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간. 잔잔한 호수를 찾아갑니다. 옛 충남 대덕군과 충북 청원군 사이에 있다 해서 대청호라 이름 붙인 곳. 1980년 대청댐 완공과 함께 생겨난 인공호수입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담수호라고 하는데요. 울창한 산과 깊은 계곡 덕분에 호수 주변은 뛰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미뤄뒀던 생각들, 마음의 고요를 찾아 호수로 갑니다. 마음속 비울 것은 비우고 새로운 감상을 채우는 여행.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무심한 듯 알찬 쉼과 여유. 길을 가다 만나는 낯선 듯 익숙한 풍경. 일상을 벗어나 마음을 채우는 여행. 맑은 고을에서 만나는 푸른 여백.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대청호변 잔잔하고 평화로운 풍경. 그 길을 따라가다 비밀스런 정원을 하나 만납니다. 정성을 다해 가꾼 정원. 남쪽의 청와대라 불리는 청남대입니다. 1983년에 건립된 대통령 별장인데요. 개방 전엔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와 휴식과 함께 전국 구성을 한 역사적 장소로, 개방 후엔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간을 엿보는 즐거움이 있어 여느 관광지와는 다른 품격이 느껴지는데요. 자연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잘 자란 나무와 꽃들이 철마다 모습을 바꾸고, 때묻지 않은 숲속에는 수달이나 날다람쥐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수가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이곳 기와색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건물은 어떤 용도일까요? 이제 본관인데요. 네. 대통령께서 오시면 숙소로 이용하셨던 곳이에요. 2,699제곱미터인데 예전 평수로 치면 건평 816평 정도 됩니다. 와, 그럼 여기가 지금 대통령 별장이란 이야기잖아요. 네. 쓰였던 곳이고.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네. 이제 만들어진 거는 83년도 50대 만들어져서요. 다섯 분 대통령께서 이용을 하신 거고, 개방은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일반 사람 국민들에게 개방이 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에게나 다 와서, 네, 관람할 수 있는 대통령의, 네, 별장지. 네. 네, 그렇군요. 지금은 그럼 이곳에서 우리가 또 여기 와서 꼭 요거는 좀 자세히 보고 가라 하는 그런 공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1층은 손님들하고 같이 사용하셨던 곳이고요. 2층이 대통령과 가족들만의 전용 공간이에요. 아하. 네, 가셔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저도 좀 한번 들어가 봐야, 네, 되겠네요. 네. 시민의 품으로 들어온 대통령 전용 공간. 대청호를 옆에 두고 있어 그 경치를 감상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정원에 나무 한 그루조차도 기품이 있어 보이죠. 안으로 들어가면 별장으로 이용되던 당시의 가구들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의자가 많은 걸 보면 네. 이곳에서 좀 사람을 많이 맞이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접견실인데요. 청남대는 이제 휴가를 목적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진 않아요. 이렇게 의자 보시면 구멍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손님들 앉으시는 의자고요. 여기 상석에 보시면 무궁화 문양 있는 거는 영부인 앉으시고요. 저 안쪽에 무궁화 위에 붕황 있는 거는 대통령 앉으시는 의자입니다. 아, 이 의자의 장식 하나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서열이 좀 정리가 네. 되네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달력이 2003년 4월 18일 시기에는 오전 10시예요. 네, 이거 청남대 소유권이 충청북도로 이양된 날 개방된 시간에 맞춰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일부러 그 시간에 딱 맞춰놓은 거군요, 저게. 네. 아하. 혹시 여기에 접견했던 손님 중에 혹시 뭐 이야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또 있을까요? 이제 개방 행사하는 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이 됐잖아요. 그때 여사님께서 이제 지역 유지분들 모시고 여기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위험했던 권위의 공간이 한순간에 시민의 품으로 가는 순간이 네. 그 순간이었겠네. 네. 2003년 청남대 개방의 날을 기억하는 달력과 시계가 인상적인데요. 개방 이후 20년 동안 청남대를 찾아온 관람객은 1,350만여 명, 연간 67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라 할 만한데요. 대통령의 공간을 엿볼 수 있는 즐거움, 혹은 누구나 대통령의 하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관람객들에게 매력적이었겠죠? 호방과 어우러진 수려한 조경, 자연이 주는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잠시 쉬어갑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어장. 청남대 관람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데요. 시원한 분수와 수련이 어우러져 청량감을 더해줍니다. 연못의 수련, 그리고 비치는 저 여름 구름들이 굉장히 한가로워서 거닐다 보면 여유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예전에 대통령께서 사용하실 때는 봄, 여름, 가을에는 양어장으로 쓰고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이용했어요. 이제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얼음이 이제 많이 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어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물이 이제 이렇게 담수잖아요. 네. 고여있는 물이 썩잖아요. 그래서 물을 모터로 물을 저 위에 나무 있는 데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서 물을 계속 자연정화 시켜주고요. 돌미나리, 창포 이런 식물들이 있어서 다 같이 자연정화 해주고 여기 이제 분수가 있어서 산소 공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분수만 봐도 한여름에 더위가 참 싹 식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곳의 풍광이 시시각각 다르게 표현되면서 이 사람을 여유롭게 만들겠어요, 조금. 네, 맞아요. 둘러보시면은 사방이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늑한 느낌도 들고요. 또 이제 봄에는 이렇게 꽃이 피면은 능수벚나무도 늘어지고 불두화나 설국화 같은 꽃이 피면은 또 아주 예쁩니다. 지금 이 녹빛만으로도 저는 좀 시원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곳에서 양어장이라고 하면 지금도 이 속에 물고기들이 좀 네, 많습니다. 지금 이제 수련 때문에 덮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큰 물고기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지금 수련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수련이 여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잎으로도 번식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수련이 저기 피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물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잠잘숫자를 써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전이라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데 오후 4시쯤 되면은 잠자는다고 이렇게 오므러집니다. 그래서 잠자는 연꽃이라고 부릅니다. 네. 수련이 피어나는 여름날의 풍경. 하얀 꽃잎들이 드러내는 존재감. 기품 있는 자태를 잠시 감상합니다. 연못, 분수, 그리고 주변의 나무와 꽃들이 주는 여유, 그리고 쉼의 시간을 누려봅니다. 하늘을 가릴 듯 웅장하게 서 있는 메타세쿼이어. 한여름의 시름을 잊게 하는 풍경입니다. 호반을 따라 정성껏 가꾸어진 정원에서 마음의 여유, 초록의 여백을 남깁니다.